예. 자, 이제 20분 아래로 떨어진 오늘 경기이기 때문에 아, 조명호 선수가 여기서 조금 더 달아난다면 이제 선수들의 목표는 1위가 아닌 2위가 될 수 있습니다. 네. 빈쿠션 공격 성공. 1등과 3등의 격차가 20점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조명호 선수 이번에 1점 정말 소중했습니다. 예. 자세도 좋지 않은 가운데 득점하는 모습이고 끌어서 강한 회전 옆돌리기 득점 성공. 자 시원한 횡단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. 아, 조명호 선수도 확실히 흐름을 타면 뭐 공격 대한 시간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에 들어가잖아요. 그렇죠. 빠른 템포를 잘 활용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시원한 횡단샷 가나요? 자, 횡단샷 득점 성공. 과감할 때는 정말 과감하게 공격하는 것 또한 결코 나쁘지 않아요. 자, 이렇게 되면 조명우 선수와 3위 시돔과의 간격은 32점 8포인트 차입니다. 어느 한 선수가 다득점이 나오면은 18분 두 번의 기회밖에 없거든요. 자, 지금은 안으로 끌었는데 네.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. 괜찮아요. 어느 정도는 또 생각이 많은 공격이었는데 아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요. 예. 밖으로 넘쳐가나요? 자, 직접 맞아야 하는데요. 아, 들어갑니다. 좋아요. 다시 두 점 차로 좁히고 있습니다. 사네 시도. 네. 이렇게 되면 맥스 선수의 옆돌려치기 정말 아쉬운 결과인데 상대의 실수는 나한테 기회다. 자, 시돔 선수의 대반격이 시작했어요. 빈 겹치기 출발합니다. 키스만 없으면 완벽한 득점. 키스 빠졌고요. 3연속 득점. 자 이제는 다시 한 점 차. 단 한 점 차. 맥스 선수 내일 또다시 이곳 테이블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앞선 이닝에서는 그 한 점 차의 상황에서 득점에 실패했었는데 과연 두 번째 동점 기회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. 자 이번에 공격. 자 맥스는 테이블을 직접 응시하지는 못하고 있어요. 빗겨치기 길게가 있거든요. 자 여기서 시돔 선수는 분명 승부를 봐야 돼요. 옆돌려치기 작게는 이곳 이 2쿠션 3쿠션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예. 빗겨치기로 자, 상당히 브릿지가 그러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. 그렇죠. 일단 브릿지가 나옵니다. 많은 회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마지막 쿠션. 안 맞았어요. 안 맞았습니다. 아 이번 디조의 경기 또한 이렇게 마지막 1점으로 또 승부가 갈리네요. 야 에디 맥스 흐뭇한... 선수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큰 한숨을 내쉽니다. 지금 웃고 싶지만은 시돔 선수가 정면에 있기 때문에 차마 웃지는 못하고 본인은 거의 맞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렇죠. 와. 자 맥스 선수도 지금 멋쩍게 2위 자리를 지켰다라는 미소를 보여주고 있고요. 그렇죠. 자 응고딘나이 선수는 아 결국은 예선 경기에서는 좀 만회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마감합니다. 네.